이번에 택배 온 거는 햇살지루라는 곳에서 온 거예요. 햇살지루는 제가 어쩌다가 알게 된 떡집인데 보통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인기가 되게 많아서 예약 주문을 해야 돼요. 여기 되게 옛날부터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처음 시켜봤어요. 제가 이번에는 골고루 들어있는 거를 한번 시켜봤는데 뭐가 입맛에 맞을지 몰라서 하나씩 먹어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떡은 나중에 또 시키려고요. 여기에 하나하나씩 겉에 무슨 맛인지 써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냉동시켰다가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래서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나중에 먹어보려고요. 저는 빵도 좋아하는데 떡도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떡이랑 여기는 빵들이에요. 여기는 다 닭가슴살이고요. 여기는 냉동 고구마. 제가 지금 원래 이 소파가 있던 자리에 새롭게 홈카페 테이블을 들여놓을 예정이라서 지금 한번 소파를 옮겨봤어요. 사실 소파를 버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고기를 싸서 이제 후라이팬에 구워주기만 하면 돼요.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쇼핑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공구를 하나 알게 돼가지고 그릇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지금 배송 와서 한번 뜯어보려고요. 아무래도 그릇이다 보니까 이렇게 뽁뽁이로 잘 포장돼서 왔어요. 안에는 이런 엽서도 들어있네요. 제가 이번에 주문한 곳은 어웨이큰 센스라는 곳이에요. 사실 제가 어웨이큰 센스 제품이 집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릇을 쇼핑하다가 알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여기 스푼이랑 포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구로 저렴하게 나와서 한 세트 한번 시켜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일단 딱 열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푼 포크는 그레이 색상이었는데 이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상으로 한번 세트로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커 보였는데 되게 앙증맞은 밥그릇 정도 크기예요. 일단 이거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은은한 노란색이라서 어느 음식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스푼이랑 포크 세트도 있고요. 이거는 두 번째 플레이트인데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고 가운데는 파여 있는 이런 형태의 플레이트예요.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작긴 한데, 요거트 볼로 딱 괜찮은 크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가벼워서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플레이트예요. 이거는 평평한 형태의 플레이트고, 가장 기본적이라서 어떤 음식을 플레이팅하든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되게 맨들맨들하고 가벼워요. 무광 접시에 이 정도 퀄리티면 살만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찾아봤을 때 색깔이 되게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걸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상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물이 마음에 들어요. 한번 깨끗하게 씻고 나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